안녕하세요. 2019년 LX 미래전략 컨텐츠 작은 도로까지 촘촘히 도로안전맵이 있어 안심을 소개하게 된 LX 서울지역본부 윤준성입니다. 도로안전맵은 작은 도로까지 도로안전 데이터를 구축, 가공하여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LX는 작은 도로까지 도로안전 데이터를 새롭게 규정하고 LX의 데이터 갱신 역량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계가 활용 가능한 도로안전맵이라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민관과 공공이 상생하는 새로운 공공 데이터 시장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현재의 도로 정보는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소통 정보, 돌발 정보, 영상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생활 인프라인 작은 도로에 대한 소통, 돌발, 영상 정보의 수집과 제공은 미흡합니다. 국민들은 작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도로공사, 사고 정보 등 안전과 관련한 도로안전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도로안전 데이터는 보행자, 차량, 교통약자, 라스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로의 파손, 속도 제한 방지턱, 자전거 진입턱, 배수로 정비 불량, 도로 시설물 불량, 가로등 고장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로의 안전 데이터 제공 부족은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며 도로 정보 사용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이런 공공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작은 도로에서 발생된 국민들의 안전신고, 경찰청 등의 도로공사 신고, 공공기관들의 도로 불편 신고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안전 데이터를 국토정보기본도와 도로명 주소기본도 등에 반영해 도로안전맵을 구축합니다. LX는 전국 지사 인력과 차량을 이용한 도로안전맵의 갱신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데이터의 최신성이 확보된 도로안전맵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로안전맵은 공공분야 외에 택배, 배달시장, 주행정밀지도, 교통약자 지원 등 민간산업에서 배경지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LX는 작은 도로까지 촘촘히 도로안전맵을 통해 도로안전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의 역할에 충실한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와 같이 도로안전맵 서비스는 국민들의 참여와 모바일, 플랫폼, 내비게이션 등 산업 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LX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 그리고 미래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